오는 15일부터 대전 지역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전체의 55.6%인 8만 4,451명이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대전에서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, 간선급행버스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세종과 계룡, 옥천 지역에서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요금이 부과됩니다. 대전시는 타인 사용 등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1년간 사용이 중지되고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과금이 징수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